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영정 앞에 선 고 최필영 소령의 아내와 어머니. 비통한 심정을 한 송이 국화에 담아 고인에게 건넵니다. 3살 배기 딸과 이제 갓 100일을 넘긴 막내는 맑은 얼굴로 아빠와의 이별을 지켜봤습니다. 이제 20대인 이들. 아직 앳된 미소가 남아있지만 수백 시간을 창궁에서 보낸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.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F-15K 전투 조종사였던 이들의 환호 소식을 아직도 믿을 수 없고 가슴 깊이 북박쳐 오르는 슬픔과 비통함에 가슴 마디 하나하나가 다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. 공군 11전투비행단 부대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장병과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. 동고동락을 함께한 전우들은 끝끝내 뜨거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. 우리의 또 다른 동기인 너의 아내와 너의 근심과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. 기훈아,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너를 오래도록 기억할게.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. 고 최필영 소령과 고 박기훈 대위는 지난 5일 오후 공중 기동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경북 칠곡군 골프장 인근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습니다. 두 사람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고 공군 측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비행 기록 장치와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 TBC 박정희입니다.